그동안 급등 흐름을 보여줬었던 저PBR 관련주들, 어제는 조금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이 시장에서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다만 아직 일각에서는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로 주주 환원 정책을 잘 확인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발표한 리포트들 중에서 일제히 상향 조정을 받은 업종이 있는데 바로 금융주들이었습니다.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리포트 통해서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JB금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JB금융 지주 같은 경우도 4분기에 지배 주주 순이익이 9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증권가에서는 높은 자본 비율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 비율이 13% 이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본 비율이 높을 경우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차별화된 주주 환원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에 기존의 배당 성향 23%에 작년에 매입했던 자사주 300억 원을 더하면 총 주주 환원율이 33%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분기 배당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장 은행 중에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ROE를 가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아직까지도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 면에서도 굉장히 저밸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해서 더 빠르게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4,000원 선으로 상향 조정해줬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JB금융지주 전장에는 2.5%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11,710원 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다만 오늘은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6% 오름세 보이면서 11,9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확인해봤던 기업과는 다르게 4분기의 실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4분기의 순이익 같은 경우는 78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80%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기대치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예상을 뛰어넘었던 추가 충당금이 실적에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브릿지론을 포함해서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 점검 결과로 캐피탈과 종금의 대손 비용 전입 규모가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은 지난 4분기에만 국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실적은 다시 한번 개선과 관련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주주 환원율 상향과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주주 환원 가이던스 제시가 이 종목에도 동일하게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7.7%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고배당 매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는 상향으로 조정해줬습니다. 18,000원 선 제시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금융지주 전장에는 1% 내림폭 보였습니다. 14,58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14,29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